직원이 없는 셀프 주유소나 셀프 빨래방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이용되고 있죠. 업주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카페와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으로 무인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광주의 한 24시간 무인 카페. 입구에 좌석 지정과 결제를 위한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매장 한켠에는 간식 자판기와 사물함이 마련돼 직원 없이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너무 강압적으로 좀 조용히 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저 A존 같은 경우에는 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공부하기 편한 것 같아요. 곳곳에 카메라가 다 있거든요. 그래서 네, 그런 거 사장님이 항상 카메라로 다 확인해 주시니까 뭐 안전이나 도난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될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운영자는 청소 등을 할 때만 나타납니다. 직원을 쓰지 않다 보니 운영비를 크게 줄였습니다. 광주의 한 무인 출력센터입니다. 누구나 24시간 내내 복사기와 프린트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재본까지도 가능합니다. 이처럼 최근 주유소와 택배 보관 서비스, 빨래방 등 무인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. 초반 설치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요즘에 아이들이 비대면을 좋아해서 저희 때는 제가 50대인데 와서 반겨주면 좋잖아요. 요즘 애들은 밖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더라고요. 또 만약에 아이들 불편한 점들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계속 채팅을 하기 때문에 매번 실시간으로 부족한 거 다 응대를 해주고.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올라간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무인 시스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